안녕하세요. 여조사 이현수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오늘은 가까운 대부도에 나와 있는데요.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전장 3.2, 3m20짜리 원투 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 대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. 예전에 쓰던 건데 차에 항상 비상용으로 싣고 다니는 건데요. 오늘 여기서 먼 거리 한번 던져가지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출발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여러분 지금부터 스타트하겠습니다. 오늘 미끼는 염장새우 준비했어요. 오늘의 미끼 염장새우 썼습니다. 불가사리로 처스했습니다. 불가사리. 제가 오랜만에 장타 날리니까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. 왜냐면 루어 때는 장타를 많이 못 날리고 라인에 지금 조사님들 계시죠, 여러분. 저쪽 분이 저하고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낚시를 저처럼 들고서 하셔요. 받침대 없이 걸리셨나 보다. 거리가 제가 지금 많이 안 날아가고 있는데 50밖에 안 날아가네요, 거리가. 납을 너무 가벼운 거 써가지고 오늘은 제가 전장 길이 3m20짜리 제가 원래 이거 차에다 항상 싣고 다니는 건데요. 근데 제 성격하고 안 맞아서 저는 원투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루어 낚시를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원투 낚시도 루어 낚시처럼 하고 있죠. 아직 수원이 안 되나 봐요. 아무도 잡는 분이 없으세요. 아, 또 걸리면 안 되는데. 지금 납만 4개도 더 해먹었거든요. 강아지들이 같이 왔어요, 저랑 낚시를. 그래서, 자, 예슬아, 엄마 낚시하는데, 방해돼요, 방해. 아? 엄마 낚시해야 돼. 조금만 더 하고. 말려볼게요. 비싼 지렁이 저기 뭐야 새우 쓰는데도 이렇게 입질이 없나요, 여러분? 꼭 뭐가 불린 것처럼 뭐가 묵직하죠? 물살 때문에 그럽니다. 물살 때문에 잡힌 것처럼 착각될 때가 있어요, 간혹가다. 바닥을 그냥 훑어볼게요, 루어처럼. 저는 루어 낚시하는 사람이라 이게 안 맞으니까 잘 이런 스타일이 루어처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
기다리는 걸 못해요. 성격이 급해가지고. 이번에 좀 날라갔는데요. 한 60은 날라간 것 같습니다. 고리가. 이게 가만히 있으면 편하잖아요, 여러분. 저는 이걸 못해요, 가만히 있는 거를. 민물 낚시는 또 가만히 있는 거를 잘 하거든요?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요, 민물 낚시는. 근데 바다 낚시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서 그러나요? 아, 안 되더라고요, 그게 저는. 바다에서는. 들고 있으면 힘든 거고, 받친 데 놓으면 편한 거고, 들고 있으면은 입질 왔을 때 바로 알 수 있죠. 힘들어서 이제 받침대들을 쓰는 건데. 잘 오다가 걸렸어요. 아, 잘 오다가 앞에서 걸렸습니다. 이렇게 긴 거로 오랜만에 하니까 속은 후련하네요. 맨날 우었대. 저기 앞에다가 구멍치기 하고 벽치기만 하다가 멀리 장거리 막 날리니까 아주 재밌어요. 속이 후련하다고 해야 되나요? 오랜만에 50, 60 날리니까 아주 재밌습니다. 아, 또 오다가 또 왜 걸렸어. 해먹으면 안 되는데. 여러분, 마지막 캐스팅 준비하고 있어요. 마지막 남은 나비예요. 이제 요거 하면은, 요거 떨어지면 이제 못해요. 하고 싶어도 없어요. 남 10개 준비해왔는데, 8호나, 아, 여기 한 15호납이나 20호납을 써야지 장타 한 7-8씩 나가는데, 저는 지금 8호를 준비했더니 5-60밖에 안 날아가요, 거리가. 그래서 걸림도 좀 있는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이제 캐스팅 남은 납 이제 요거 마무리 하면. 여러분, 이제 마지막 캐스팅 하겠습니다. 아, 잘 안 잡혀서 한 지금 3시간 반 정도 했고요. 아, 굉장히 따뜻해요, 오늘. 제가 이렇게 얇은 잠바 입은데도 하나도 안 추워요. 그래가지고, 날씨만큼 잡힐 줄 알았는데, 그래도 여기가 오면은 한두 마리, 원투 하시는 분들은 한두 마리씩은 잡으시거든요. 근데 저도 그래서 오늘 32 전장 길이 원투용 쓸 수 있는 거로 갖고 나왔는데, 네, 못 잡았습니다. 불가사리 한 마리 잡았죠. 마지막 캐스팅 해볼게요. 아, 거리가 너무 짧았어요. 다시 빨리 걷어들여서 다시 날려야 돼요. 걸림이 심해서 여기. 50 날렸어야 되는데 30밖에 안 날라갔어요. 50 정도는 날려줘야 돼요. 못 날려도.
나비 지금 가벼워서 더 날리고 싶어도 못 날려요. 오, 날아갔습니다. 50. 50 정도 날아갔죠. 뭐라도 한 마리 나와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. 여기서 오늘 낚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못 잡았지만요. 또 다음에 잡으면 되니까요. 아, 조사님들 안전하게 낚시하시고요. 항상 운전 조심하세요. 다음 영상 또 찾아뵐게요.